정웅이 씨가 직접 구워주는 고기.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가죠. 어머, 이거 봐, 센스 봐. 아빠! 일로 와라. 아빠. 아이고, 이 녀석. 이 남자 생각보다 유쾌하고 자상하기까지 합니다. 힘든 순간에도 그를 웃게 만드는 힘. 가족, 남편, 그리고 아빠 정웅이는 어떤 모습일까? 좋은 아빠, 좋은 남편일 것 같아요.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나쁜 아빠나 나쁜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. 와이프가 멋지게, 여보, 이번에 작품은 하지 마. 당신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작품을 하려고 하지 마라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죠. 진짜 든든한 지원자시네요. 누구보다. 아내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? 제 대학 동기 결혼식장에서 만났죠. 네. 대구에서 이제 이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제가 의상이 막 촌스럽다고 놀래댔어요. 그러고서 이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죠? 네.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게 되는데 네. 그 친구가 그 정우성 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. 네. 네. 그때 당시에 내 머릿속에 지우개의 한 장면을 제가 연출을 했죠. 포장마차! 그래서 제가 술을 딱 놓고 네. 술을 가득 따르면서 네. 이거 마시면 너 나랑 사귀는 거야. 그래서 마셨어요? 이렇게 1년 만에 결혼했어요. 1년 만에요? 오. 일사천리로. 괜찮아요? 네. 정우성 씨 좋아해도? 네, 그럼요. 근데 정우성 씨 같은 얼굴은 금방 질릴 거예요. 저가 요즘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얼굴이 조치. 그렇죠. 이런 얼굴이 매력. 안 질리고 매력 있죠. 한때 아빠보다 더 유명했던 정우성 씨의 딸들 정말 예쁘죠? 사진 없으세요? 네. 핸드폰 줘봐. 아니 이쁘네. 아니 지금도 예뻐요. 이쁘다. 딸 얘기에 금세 아빠 미소 나오시더라고요. 이쁘다. 이종석 씨랑 찍은 사진도 있네요. 네. 민중국가 마지막 장면이 옥상실에서 찍을 때. 따님은 이종석 씨가 더 좋다 그래요? 아빠가 더 좋다 그래요? 딸은 이종석 씨 스타일이 아닐걸요? 아니길 바래. 아니 안 물어봐. 데뷔 17년, 타협 없이 한 걸음씩 걸어가며 연기에 인생을 건 진짜 배우 정웅인. 그의 작품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꺼도 저건 뒤에 이... 야, 저거... 이건 쿠키가... 이건 은실이네. 은실이. 연극 무대에서 쌓은 탄탄한 연기력으로 별거 아니니까. 다양한 역할을 소화했는데요. 아, 사람들은 제 친구, 의사불체를 통해 정웅인을 코믹한 배우로 기억하고 있죠. 자신의 연기 인생을 돌아보며 그는 만감이 교차합니다. 의사불치 배꼽 100원 나와서 네, 소화기 들고 카메라 찍듯이 이렇게 네. 어떠세요 보니까? 물불 안 가리고 했네요. 그 유행어를 남기긴 했는데 죽일 거야라는 유행어. 감자박스도 있어요 유행어가. 감자박스. 그렇게 했잖아. 오랜만이죠. 한때는 네. 솔직히 싫기도 했어요. 왜 이렇게 한 이미지가 구축이 되면 힘든 건지. 그 캐릭터를 바꿔보기 위해서 캐릭터가 굉장히 센 작품도 많이 해봤는데 네. 크게 외면당했죠. 네. 그렇게 외면받을 때 그럴 때 배우는 어떤 심정이에요? 뭐 심경이 이런 말할 수가 없죠. 연기를 했던 분들이 상을 받은 거 보면 솔직히 얘기하지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. 왜 나의 연기는 검증되지 않을까 이런 속상한 마음이 있을 때일수록 네.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지금도 목마르죠.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내가 네. 제가 아직 보여드린 건 아직 없으니까. 그래서 영화에서 네. 뭔가 그런 조연상도 한번 네. 받아보고 싶고. 우리 SBS에서 상을 하나 주지 않을까. 이렇게 잘 됐으니 네. 기대해볼 만하죠. 9월, 10월, 11월, 12월 안에 뭔가 엄청난 드라마가 터지지 않는다면 아, 4개월밖에 안 남았네. 아, 전해요, 그러면. 네. 무대 위에서 정우이는 정말 다른 모습이다. 그래서 네, 한 번 정도는 네, 그 사람의 연기, 네. 연기를 꼭 보고 싶은 그런 배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 연기에 목마르다는 정우인. 그것이 그의 미래가 더 궁금해지는 이유입니다. 예, 다음 작품은 더 섬뜩한 악역을 맡으셨다는데 좋은 연기 안 보여주면 죽일 거다.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만 지금 연기한 거 뭐, 유행어 따라한 거예요? 아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? 네, 서희 씨 빨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주 갑자기 검색어에 오른 샘 해밍턴의 문제의 사진, 짧은 다리 이수근이 슉슉 날아다니는 사진 궁금하시다고요? 치킨맘으로 뉴스 이어갑니다.